신체의 말단인 손과 발부터 차갑고 창백해지며 이후 얼굴까지 창백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안녕하세요. SN라이프입니다. 요즘은 의료기관이 아닌 자택에서의 편안하고 아늑한 마지막,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하시는 환자 본인 또는 가족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종 전 증상과 자택에서 임종하셨을 때 조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 전 증상은 생애 얼마 남지 않은 환자의 몸의 기능이 점차 떨어지며 발생하는 증상으로 환자의 남은 시간을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임종 전 환자들에서는 사람에 따라 길게는 약 1개월 전 또는 일주일 전부터 수면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지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충분한 수면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회복작용으로 일어나지만 환자에게 길어지는 수면 시간은 대사가 서서히 느려짐으로 인해 체내의 모든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에는 보호자께서 최대한 환자의 곁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망 증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환청, 환각, 주의력 저하 등이 발생하는데요. 한 논문에서는 선망 후 사망까지의 평균 기간은 13.3일, 사망 환자 중 51.2%가 약 10일 전 선망 증세가 발생하였고, 3일 전에는 87.3%에서 선망이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통해 선망 증세가 나타났을 경우 환자에게 남은 시간은 약 10일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기능이 저하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심장에서 먼 곳부터의 피부색이 창백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신체의 말단인 손과 발부터 차갑고 창백해지며 이후 얼굴까지 창백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점점 증상이 진행됨에 따라 피부가 푸르스름해지는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상태 변화에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생을 마치며 겪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가족분들께서는 환자의 곁에서 행복했던 추억을 이야기하며 사랑한다고 손을 꼭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자택에서 임종 후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먼저 경찰 연락은 사망진단서의 사망 원인이 병사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하는 절차상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사망진단서상 48시간 이내에 진료기록으로 병사가 표기된 경우에는 별도의 연락 없이 사전 상담된 상조회사 또는 장례지도회사에게 연락하여 장례 절차를 바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가입되어 있는 상조회사가 없는데 병사로 임종하시는 경우 후불제 상조 가입 후 장례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종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고독사이거나 평소 특별한 지병이 없었던 분, 사고, 우발적 선택, 나이가 어린 분의 임종, 사전 장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 등 이런 상황들에서는 무조건 우선적으로 경찰에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119가 아닌 112, 경찰서에 연락을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119 응급대원은 고인을 이송하는 일이 아닌 살리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만약 119에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가 같이 되어서 절차가 까다롭게 진행되고 장례 절차가 지연되어 시간상으로 많은 손해를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연락하면 관할 경찰서의 지휘로 자택에서 의사의 검사 후 원하시는 장례식장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경찰서의 면담 조서가 이루어진 후 담당 검사의 지휘 결정으로 장례 유무가 판단됩니다. 장례 신청 방법의 가장 중요한 서류인 사망 진단서 또는 시체 검안서는 빠르게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 사망 진단서는 기존에 다니셨던 병원에서 진료 기록 카드를 토대로 받거나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실에서 발급 또는 지역 담당 검안 의사가 자택으로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의사 출장 비용이 20에서 3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또는 사전 상담된 상조회사가 있으시다면 장례식장에서 검안 의사를 요청하시어 발급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임종 전 증상과 자택에서 임종할 때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평안하고 순조롭게 마무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화장 전문 상조 SN라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장 장래 전문 상조 SN라이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